지금 현재 쿠팡 가스 절단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절단을 하고 나면은 절단물이 생기잖아요. 무겁게는 이제 100kg도 넘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고관절 쪽이 아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엔진 블록 작업을 하다가 탱크 안쪽에서 그 원형품을 못 보고 발로 밟아서 뒤틀리면서 넘어지면서 발가락 뼈 밑에가 골절된 부러진 사고거든요. 설비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관련된 거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품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제 그쪽 프레스인데 그 앞에 있는 설비 결선 해체한다고 제가 들어갔다가 그 조업 주작자가 설비 눌리는 바람에 그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폐소 증발시키는 일에서 가면 시간 나가도 부름 가야 되고 새벽에도 부름 가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사원하러 가면 못해 가면 제 휴대폰 들고 못해가지고 전화올까봐 전화 안 받으면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영상이 없었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서류를 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무과에서는 그냥 산재 신청서만 써주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회사가 인정을 하면은 산재 인정을 해주면은 바로 끝나는 건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새로운 이제 서식을 저한테 줘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제자도 이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악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예, 짧은 거는 짧고요. 긴 거는 엄청 길거든요. 혹시 그 두께 네. 한번 네. 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통 이제 요 정도 되고요. 예, 요 정도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상해. 상해. 이제 현장에서 뭐 악 했거나 자빠졌거나 이랬을 때의 분량은 한 이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근골격계 자료거든요. 근골격계 관련된 자료는 엄청 많아요. 많은 점이죠. 왜냐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동료들의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진술을 해요? 그걸 진술을 하신 분은 도시에서 좀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도 안 되고 계속 하는 게 해줘야겠어요. 회사에서는 또 엄청 물이 안 가는 작업 영상을 준비해서 또 보냈더라고요. 그게 편한 개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골라서 보냈더라고요. 공단에 제출한 사업주의 의견서 선생님이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그때 코로나 터지기도 전에 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 시설이 다 닫았어요. 제가 아픈 건 4월 달인데 이게 너무 텀이 긴데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복귀한 첫날 회사의 그런 반응도 너무 다른 게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게? 아, 달랐죠 말이에요. 그 뭐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재 신청을 왜 했니? 산재를 왜 해가지고 회사에 민폐를 불이익을 민폐를 주냐? 뭐 그런 식으로 제 인식이 회사에서 엄청 안 좋게 이제 뭐 소문이라 할까 그림 보이게끔 또 만들고 회식을 하게 되면 뭐 장소라든지 위치 상호 이름 이 정도는 뭐 워드판에 찍든지 아니면 뭐 다 모였을 때 어디 어디라고 장소를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공유를 저하고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정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좀만 지나면 되겠지 하다가 계속 늦춰지고 안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나태해지고 정신적으로 아, 난 이렇게 별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되게 위축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애원하고 애 혼자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회사에서 공상을 이야기해도 그 정도 뭐 월급을 한 달에 받아서는 뭐 같은 생활에 탈방한 지 없이 안 되거든요. 재직 중일 때보다 산재 중일 때가 이제 임금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데, 서류 준비의 어려움 때문에 노무사를 고용하면서 또 거기에 또 목돈이 들어가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고,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저희가 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사거나 변호사를 안 사잖아요.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아프면 아프다라는 것만으로 접수가 돼서 산재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반복적인 절차들을 대폭 축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공단이 있을 필요가 있나? 재해자 혼자 스스로 재해를 밝힐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공단은 그 재해자가 왜 다쳤고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실사를 나와서 봐야 될 것이고,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산재 승인 하나만 낸다 해가지고 그 재해자의 다치기 전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재 신청해가지고 하다 보면 저처럼 보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대표들이 인식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대표들이 산업자, 그쵸? 산업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싶은 거 아니에요.